왜요? 그럼 돈 내놔라 이게. 돈은 딱 끊기네. 칼 이렇게 소리 하더라. 그래서 겁이 나서 이제 지갑 있는 돈을 다 꺼내줬죠. 이들은 금품 갈취도 모자라 기물까지 파손한 뒤 1시간 동안 무려 3명의 노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과 9범 이상의 청소년들의 숫자가 2008년 953명에서 지난해 3,362명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제일 큰 거는 실형이 선고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교도소에 들어간다든가 어떤 벌금을 크게 낸다든가 하면 아, 죄를 저지르면 무섭구나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통제장치가 지금 국가에서는 거의 지금 상실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날로 높아져가는 10대 범죄 재범률,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을 취재 도중 직접 만났습니다. 미기가자가 있는데 봤느냐. 탐문도 하고 수색도 하고. 사건을 공개 수배로 전환시킨 경찰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 실종 여성을 찾기 위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당시 가족들은 그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안 들어와서 안 들어왔으니까 범죄다. 하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고로 본 거예요. 사고 납치 이런 쪽으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실종됐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네? 실종됐던 여성. 네,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을까 모두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아무 일 없이 여성은 나흘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실종됐던 여성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놀랐는데요. 그래서 좀 다행이에요. 상황 정리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했지만 여성은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뭐 납치됐거나 이런 상황 아니신 거죠? 아, 그런 상황 아니신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 가출이셨던 거예요? 다행히 이번 실종 사건은 단순 가출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휴대폰도 모두 끈 채 그녀는 왜 집을 나간 것일까요? 좀 쉬고 싶어서 이게 잠시 나갔다 왔다. 가정 문제로 힘들어 휴식이 필요했다는 그녀. 사라졌던 나흘 동안 그녀는 어디에서 지냈던 것일까요? 병원 그런 그 대기실에서 보냈다는 또 말을 합니다. 무사히 저희들 돌아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를 하고요. 보람있는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이번 사건 결국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주로 긴급환자를 수송하는 구급차량, 그런데 이를 대상으로 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서로 돌아가던 구급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과 몇 초 사이였는데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구급대원만 한 15년 이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죠? 응급환자를 이송 후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진행을 하던 도중에 어떤 동작 없이 갑작스럽게 저희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저수석까지 들어왔습니다.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외제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구급 차량으로 돌진했다가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고의로 구급 차량을 위협한 운전자 20대 대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왜 그랬대요? 본인 판단으로는 상향등으로 봤다. 그래서 자기 운전에 상당히 방해가 됐다. 구급차임을 알리는 깜빡이 전조등이 운전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위협을 가한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인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 구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구급차가 진행하는 걸 알면서도 그 진행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은 벌금 20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위험을 느끼게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길을 막을 수 없겠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동화 속 호박 마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크기의 슈퍼 호박이 등장했습니다. 호박이 진짜 호박 맞아요? 놀랐죠? 맨 처음에 보고 엄청 놀랐어요. 크기가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뭐 여러지. 이렇게 큰 호박은 내가 굳이 삼재가 돼도 처음이요.
대체 얼마나 큰가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복숭아가 원래 이렇게 작았던가요?